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너무 높고 아름다워서 몸이 마비될 정도로 짜릿해진다는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하지만 너무들 잘 아시는 너무나 뻔한 설명이라서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가을은 책 읽기에 아주 아주 좋은 계절이죠. 요즘에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은 서점에서 책 한 권 정도는 사서 보시고 계시겠죠? 우리가 책을 사서 읽어야 출판사가 성장하고 또 작가님들이 왕성하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좋은 책들 많이 사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6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단편 부분에 당선돼서 작가로 데뷔하신 김문수 작가의 단편 소설을 골라봤습니다. 제목은 말 없는 고을입니다. 이 작품엔 두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의 관계가 딱 보면 그런 관계예요. 남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쪽 친구가 그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둘 사이는 어떤 관계인지,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은 멋지게 완성이 될지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 저와 같이 소설 속으로, 두 친구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말 없는 고을, 김문수.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저만치 앞에 우뚝 선 3층짜리 군민회관의 옆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군청에서 그 건물 3층의 사무실 하나를 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이다. 문화원에 가십니까? 마주친 짧은 머리의 청년 하나가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친구의 조카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었다. 나는 그래, 잘 지냈나? 하는 답례로 청년을 보내놓곤 쓴웃음을 흘렸다. 내가 문화원에서 살다시피 한다는 것을 저 녀석도 벌써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황, 문화원장인 내 친구의 성씨로 나는 그에게 늘 그런 애칭을 쓴다. 황은 바둑판에 얼굴을 박다시피 하고 있었다. 상대는 난실 서예학원의 지휘원장이었다. 지휘원장도 역시 바둑에 팔려 정신이 없었다. 직원과 사환 노릇까지 1인 3역으로 늘 분주한 사무국장만이 나를 맞았다. 도끼자루 썩는 냄새가 지독하군. 내가 우정 황의 옆자리에 엉덩방아를 찢자 그제서야 지휘원장이 내게로 잠시 눈을 주었다 떼며 말했다. 술 익자 체장 쏜다더니만. 이봐, 자네 본께서 납치셨네. 짜장면 갑질난 걱정 말고 싸게 둬. 장구한다고 뭔 수가 생기는 줄 알아? 외패부득이야, 외패부득. 그는 내게 하는 인사로 황을 약올렸다. 그래도 황은 끈질기게 바둑판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 이런 방구 대꾸가 없었다. 다 둔 바둑에 구경값을 내라고? 아따, 그래서 봉이지, 달리봉이야? 봉 남에 황 난다는 속담도 있느니. 황은 그제서야 입을 떼어 지원장을 쏘았다. 이 사람아, 어째서 내 봉이야? 아따, 내 얘기가 없는 얘기야? 길을 막고 물어봐. 자네들이 왜 황이고 왜 봉인지. 나는 냉큼 대꾸할 말이 찾아지지 않아 헛웃음을 쳤다. 사실 지원장의 말 맞다나 사람들은 내가 황의 봉이라 했고 심하게는 밥이라고도 했다. 내가 어리숙해서 황에게 늘 이용만 당한다는 뜻일 것이다. 어쨌든 나와 황이 같이 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봉 가는 데에 황이 간다고 놀려대기 일쑤였다. 물론 지닌 뜻 그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이라는 소리가 아니었다.
나를 봉으로 삼고 있는 황이 못마땅해서 늘 그의 봉노릇을 하는 내가 가여워서 하는 소리였다.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그렇게 바보스러워서 황의 봉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밥값이나 차값 또는 술값 같은 것이 늘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그때마다 황은 뒷전에서 빙긋이 웃고 있는 것만을 본다면 나는 갈 데 없이 그의 봉일 따름이다. 하지만 나도 다 속이 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황이 당선되면 그가 나를 문화원장 자리에 앉히기로 되어 있다. 그것 말고도 내가 기꺼이 그의 봉이 되어주는 것은 그에게 신세진 것을 갚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사실 처음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뿐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가 내 대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임종뿐만 아니라 완전히 상주 노릇까지도 해주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히읗 기업의 리비아 건설 현장 본부가 있는 트리폴리에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해외 파견 발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펄펄 뛰셨다. 그러나 나는 미혼인데다 해외 생활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뜻에 좇을 수가 없었다. 사표를 내지 않는 한 회사의 영을 거역할 수가 없다고 하자 아버지께서는 그깟 놈의 회사 당장에 때려치우고 고향에 내려와 장가부터 들라고 하셨다. 3대 독자요 종가의 장손인데 서둘러 일가를 이루어 애비를 대신해서 봉제사 젖빈객으로 자손된 도리에 충실을 해야만 하거늘 내 나라 땅도 아닌 외국에 그것도 사람을 시꺼멓게 태워 짐승이나 다를 게 없는 검둥이로 만드는 아프리카에 간다니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셨다. 아버지는 역정 끝에 한숨을 섞어 오히려 잘 됐으니 당장에 올라가서 사표를 내고 짐을 정리해 내려오라고 하셨다. 나는 네네 하고 서울로 올라가 짐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이 아니라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내내 한 달이 멀다 하고 배달되는 아버지의 판에 박힌 편지를 읽어야 했다. 그 내용은 당장에 사표를 내고 귀국하면 애비를 거역한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황해에 관한 것이었다. 모쪼록 황규택 군을 본받으라는 것이었다. 황군도 서울에서 유학하여 법과 대학을 마친 인재지만 깊은 뜻이 있어 지금은 환양하여 대학에서 닦은 학문을 토대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또 가정적으로는 모친을 봉양하고 있다. 하물며 남들이 우러러보는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난 네가 최고 교육까지 받고서 미개국에 건너가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여 이렇듯 부모의 우라를 도두냐는 것이었다. 친구의 얘기를 까발리고 싶지는 않지만 황은 그때 고시에 가망이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방황하던 끝에 낙향하여 빈둥거리다 문화원의 일을 맡게 되었다. 정부에서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또 보조금도 지불한다고는 하나 무보수로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이 문화원장의 자리였다. 한마디로 누가 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황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하기엔 나이가 넘쳤고 그렇다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특채로 중견사원이 될 수도 없었으며 사업을 할 수는 더욱 없는 그래서 대학 마친 고등실업자 소리만이라도 면해보자던 것이 바로 문화원 일을 맡게 된 이유였다. 그것은 황이 내게 실토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끝에 그는 자신의 포부도 펼쳐놨었다. 문화원장을 지내는 동안 기반을 닦아 국회의원이 돼보겠다고 했다. 고시로 맺힌 원을 국회의원이 되어 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꿈도 야무지지 하고 비웃었고 그런 허황함이 마뜩지 않아 리비아에서도 코웃음만 쳐댔었다. 그것은 황을 하늘까지 축혀 세우시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리비아 생활이 끝나갈 무렵까지 나는 황에게 엽서 한 장 띄우지 않았었다. 그러나
귀국 날짜가 차츰차츰 다가오게 되자 고향에 내려가면 어차피 만나게 될 친구여서 실은 그와 나는 초, 중, 고교 동기동창이었다. 만났을 때 그 흔한 그림엽서 한 장 안 보냈다는 비난이나 면회볼 심산으로 그에게 보낼 항공 봉합엽서를 샀다. 그리고 거기에다 주로 리비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국토의 90%가 사막이라는 둥, 계절의 변화가 없는 곳이어서 나무에 나이테도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년생 아주까리 때지만 아름드리로 자라고 있다는 둥, 그런 시시껍절한 내용이었는데 다 쓰고 보니 아버지의 편지마다 그의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나서 추신으로 우리 부모님 좀 안심시켜달라는 부탁을 달았다. 그런데 귀국해서 안 사실이지만 내가 그 편지를 띄운 바로 그날 아버지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간 그가 아버지를 입원시켜드렸으나 여러 가지로 애쓴 보람도 없이 아버지께서는 사흘 만에 타계하셨다. 외아들인 내가 리비아에 있는 데다 가까운 친척조차 없고 보니 자연 그가 나를 대신해서 상주 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귀국해 고향에 내려간 날은 49제를 지낸 이틀 뒤였다. 아버지의 산소에 따라온 황이 말했다. 어차피 임종도 못할 텐데 소식을 전해봐야 타국에서 마음만 아파할 터이니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되풀이해 전했다. 어떻게든 나를 타일로 고향에 내려와 제 어미와 살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더란 얘기였다. 꼭 그 유언을 따를 뜻은 없었으나 나는 결국 고향에 내려와 살게 되었다. 죽어도 서울살이는 싫다시는 어머니를 모실 방법이 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요즘도 하루가 멀다며 황에게 신세진 것을 갚아야 된다고 하신다. 내가 황에게 신세진 것은 그것 말고도 또 있다. 고향에 내려와서 마땅한 일이 없어 고심하고 있을 때 그는 내게 주유소를 차려보라고 권했고 나는 유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그의 권유를 따랐다. 주유소를 차린 장소도 그가 선정해준 곳이었다. 그렇게 차린 주유소는 내게 많은 돈을 모으게 했고 지금도 계속 성업 중이다. 이런 그와의 여러 관계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의 복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는 나를 문화원장 자리에 앉도록 만들 작정이다. 남들은 내게 권사장이니 사장님이니 하는 호칭을 쓰지만 그들의 마음속 호칭, 내 뒤에서의 지칭은 기름쟁이이거나 기름장사다. 솔직히 나는 그 기름장사보다는 문화원장이 훨씬 더 좋다. 사장님보다는 원장님이 월등하게 낫다.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기름쟁이 아들, 기름쟁이 딸보다는 원장 아들, 원장 딸로 불리길 원할 것이다. 아내라고 그렇지 않을 리가 없다. 기름쟁이 마누라보다 원장 마누라가 좋을 것이며 원장 사모님이면 더욱더 입이 벌어질 것이다. 황이 그토록 우리 식구 모두를 좋게 해준다는데 내가 왜 그의 복노릇에 인색해야 하느냐 말이다. 바둑은 황이 내리 세 판을 졌다. 다섯 점 깔고 3세 판 둬서 한 판을 지면 짜장면, 두 판을 지면 간짜장, 세 판 다 지면 삼선 짜장을 사겠노라고 황이 큰 소리를 쳐댔다는 것이다. 남달리 승부욕이 강한 그가 분통을 터뜨리기 전에 지원장이 느물대어 그의 화를 돋우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삼선 짜장 합이 넷, 잡채 하나, 고량주 하나. 나는 중국집 종업원이 주방에다 대고 소리쳐대는 흉내를 내어 사무국장에게 말했다. 그러자 지원장이 불에 댄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중국집에 전화를 걸려고 수화기를 떼어든 사무국장에게도 달려들었다. 사무국장에게서 수화기를 빼앗아든 지원장이 다이얼을 꾹꾹 눌러대며 젠 입을 놀렸다. 내가 시켜야만 하다못해 고깃점 하나라도 더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있댔잖아. 지원장의 서해학원 아래층 중국집 상호 금곡원은 그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 이름 덕에 큰 돈을 모으게 됐으므로 자기가 음식을 시키면 뭐가 달라도 다르게 나오게끔 돼 있다는 것이 그의 입버릇이었다. 노루 때려잡은 막대기 3년을 우려먹는다더니만 그 잘난 이름 하나 지어주고 간판 글씨도 내 글씨야. 그 잘난 글씨. 황 원장, 자네 말 다 했어? 내게 부탁한 일은 어쩔 거야? 숫제 협박이군. 좋아, 취소하지. 황이 뭐 찔리는 일이 있는지 불에 단 돌을 던지듯 재빨리 말했다. 노루 때려잡는 막대기 우려먹듯 한다고? 자네야말로 대를 이어가며 봉을 삼고 있잖아. 지 원장은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고서야 아차 싶었는지 눈가에 무렴해하는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 웃음을 따라 웃었다.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얘기지만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황을 아주 기특하게 여겨 시조 경창대회라든지 경로 백일장 같은 문화원 행사를 계획해놓고 찾아오기만 하면 의례 적지 않은 돈을 기부했으며 또 그런 일이 없더라도 불러들여 차값이나 해라, 끼니를 거느지 마라 하시며 봉투를 찔러주시곤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지 원장이 나를 황의 봉, 그것도 대를 이은 황의 봉으로 취급하는 것이 그런 일 때문일 것이니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주부 교실 강의에 5분이나 늦었다며 지 원장이 불쾌해진 얼굴인 채 수염에 불 끄듯 다급하게 뛰어나가자 황이 내게 말했다. 자네가 군돈 쓴 덕에 포식을 했네. 자, 잡채도 남아있고 하니 남은 술 마저 하자고. 그러지. 그런데 고함 잡기는 어찌 됐어? 나는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펼쳐놓았다. 일이 없어도 심심하면 들르게 되는 곳이 문화원이었지만 오늘은 고함 잡기가 어찌 되었나 알기 위해 들른 것이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생각을 안기 위해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다락에 쟁여놓고 10년 가까이 잊고 살았는데 지난 장마에 낡은 지붕에서 비가 스며 곰팡이가 잔뜩 쓴 것을 모조리 꺼내려 햇볕을 쐬었고 유품도 정리하게 됐다. 그때 서괴 속에서 족보들 밑에 깔려있던 고서 한 권이 발견됐다. 콩땜을 한 표지 한가운데 고함 잡기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책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으나 시문집일 거라는 짐작만 됐지 자세한 것은 알 도리가 없었다. 책의 절반은 세월에 찌든 한지가 백지인 채로 그냥 있었다. 때문에 활자본이 아닌 필사본임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책의 절반가량을 채운 그 숱한 한자들이 모여 무슨 내용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지는 남에게 감정을 받지 않고는 전혀 땅띔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우선 황에게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는 비록 지방에서 간행되는 것이지만 몇몇 지면에 자주 글을 싣곤 했었는데 그의 이름 밑에는 매번 향토사학자란 꼬리표가 붙곤 했다. 향토사학자니까 내 집에서 발견된 필사본의 고문서쯤은 능히 감정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감정을 한학에 능한 분에게 의뢰해야겠다며 자기 책상 서랍에 넣었던 것이다. 아, 그거 별것 아니래. 고함이 누구 호인진 모르지만 그 사람의 노트래. 잡기장. 좋은 시문이 있으면 잊지 않도록 적어두는 그런 비망록이래. 황이 바닥에 깔린 고량주로 내 잔을 채우며 말했다. 누구? 지원장의 얘기야? 그 사람은 글씨만 잘 쓸 뿐이지 한문 실력은 전하 나나야. 송정리에 한학하신 분이 계셔. 금년에 여든 하나라든가. 그런데도 아주 정정해. 최직원이라고. 자네 어르신께서도 잘 아시더라고. 젊으셨을 때 서로 시문을 논하셨다든가. 한때 향교의 문묘 직원을 지냈다 하여 최직원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니게 됐다는 그분 얘기를 나도 학생 때 아버지로부터 간간히 들은 기억이 있었다.
고함이 누군지는 모른대? 아냐, 그분 말씀으론 확실치는 않지만 돌아가신 자네 어르신께 고조부 되시는 분 같다더군. 내일 그 책 찾으러 가기로 했어.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뭔지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하지만 별 가치는 없는 게 확실해. 나를 실망시키는 말이었다. 희귀한 고서여서 문서로도 가치가 있고 따라서 돈도 되는 그런 것이기를 기대했던 때문이었다. 그건 그렇고 이건 다른 얘긴데, 그렇지 않아도 저녁 때 연락하려 했었네. 실은 내가 일을 하나 꾸미고 있는데 일이 잘 돼서 한 돈 100이 필요하거든. 좀 꿔줄 수 있나? 나는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일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잘 된 일에 돈이 왜 필요한지 영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어려워? 그게 아니라 자네 말이 이상해서 그래. 일이 잘 돼서 돈이 필요한 거야? 일이 잘 되게 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일이 잘 돼서 필요해. 잘 된 일을 더욱더 잘 되게 하려니까 필요한 거라고. 듣고 보니 이해가 되긴 되는데 어떤 경우인지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뭔 일인데? 우리 문화원 일이라는 게 뻔하잖아. 우리 고향의 문화재를 발굴하는 작업이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제법 취하는군. 황이 대답을 피했다. 낮술에 취하면 애비도 몰라본대. 나나 자네나 아버님이 안 계셔서 다행이로군. 이런 얘기에 사무국장이 참다 못하는 웃음을 확 터뜨려 우리도 그 웃음에 합세했다. 아까 부탁한 거 가능하지? 나는 황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문화재 발굴은 말하기 좋게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국회의원 표밭을 일구는 데 필요한 돈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뜸들이고 있던 대답을 끄덕이는 고갯짓으로 대신했다. 나는 이미 그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내 힘이 닿는 대로 돈을 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시 17분이었다. 5시 정각에 전화를 하겠다던 황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전화가 없었다. 삐삐를 칠까 생각했으나 곧 전화가 오겠지 싶어 그만두었다. 당신 오늘따라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뭔 일이 있어요? 일은 뭔 일? 황 원장 전화 기다리는 거야. 황 원장이라는 말에 아내는 왠지 벌레 씹은 얼굴이 되었다. 요즘 아내는 이상하게도 내가 황을 만난다든지 문화원에 갈라치면 못마땅한 낯빛을 하곤 했다. 때문에 나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속이 찜찜해져 나도 모르게 괜한 변명을 늘어놓게 되곤 했다. 나는 요전에 갖다 맡긴 고함 잡기 때문에 만나기로 했노라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좀 풀리는 듯 했다. 다른 일이라면 얼마든지 좋지만. 다른 일로 만나면 왜 안 돼? 당신하고 막역한 사이니까 하는 말인데요. 수근수근 말들이 많더라고요. 당신 금전 문제 조심하세요. 나는 속이 뜨끔했다. 며칠 전에 100만 원을 준 일을 알고 하는 소린가 싶어서였다. 그러나 아내의 말투로나 낯빛으로 보아 들통난 일 같지는 않았다. 사무국장을 농협으로 오라고 해 그곳에서 통장 돈을 빼줬으니 아내가 알턱이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내 말에서 아내가 뭔 낌새라도 챌지 모를 일이어서 나는 얼른 화제를 틀었다. 그 수군거린다는 말들이 뭐야? 돈하고 여자 문제더라고요. 그래, 그 두 가지가 어떻대? 내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었다. 황 원장, 그이가 글쎄 요즘 본색을 드러낸대요. 우리 고장을 위해 애쓰는 사람,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으로 알아봤는데 요즘 보니 그게 다 위선이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를 해봐. 일들이 많긴 많은 모양인데 당신하고 그 이하고 단짝인 걸 다 아니까 내 앞에선 꼬리들을 사리니 자세한 건 나도 모르죠. 그게 바로 흑색 선전이라는 거야. 황 원장이 출마한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자기네 표가 깎일 게 염려되는 작자들이 꾸며서 퍼뜨린 헛소문.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여자들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도요? 그런 옆에 애들을 골라서 매수했겠지. 그게 선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말려들면 안 돼. 황 원장이 당선돼야 당신도 문화원장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된다고. 나의 높인 언성이 끝날 때까지 아내의 눈가에는 냉소의 빛이 흐르고 있었다. 당신은 너무 그 일 믿어 탈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노름돈이랑 선거돈 대주는 사람이래요. 나는 아내와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하기가 싫어 황에게 삐삐를 치려고 전화기가 놓인 쪽으로 의자를 돌렸다.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황의 전화였다. 내가 별다방으로 들어서자 황이 담배 끼인 손을 얼굴 높이까지 들어보였다. 그의 옆에는 마담이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앞에 앉자 황에게서 떨어져 앉는 척 제자리에서 엉덩이만 조금 들썩이더니 어서 오세요. 많이 더우시죠? 했다. 받기 싫은 물건을 억지로 떠맡았을 때처럼 불쾌한 인사였다. 이 사람아, 거 눈이 부시네. 내가 아내의 얘기를 떠올리며 비아냥댔으나 황은 씩 웃더니만 번죽 좋게 받았다. 눈 부신 게 아니라 눈 꼴신 거겠지? 황의 말에 깔깔거리고 난 마담이 또다시 엉덩이만 들었다 놓고는 새처럼 빠르게 입을 놀렸다. 겉봐요. 내가 뭘 했어요? 남들이 보고 욕한댔잖아요. 남들이 어딨어? 권사장은 내 불알 친구고. 황은 카운터에 앉아 깍지 낀 팔뚝에다 이마를 박은 채 낮잠을 자고 있는 아가씨를 흘낏 돌아다 보고 나서 마담의 허리를 감고 있는 팔에 힘을 주어 한층 더 바싹 끌어안았다. 그의 입은 계속 바빴다. 이봐, 현마담. 난 여자들 세계를 너무 모르거든. 그래,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가르쳐줄 수 있어? 아는 거면 가르쳐드리고 말고요. 우리 남자들은 어릴 적 친구를 불알 친구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뭐라고 해? 그거야 소꿉친구죠. 다른 분도 아닌 문화원장님이 여태 그것도 모르셨다니. 혹시 공알 친구란 말은 없어? 어머머, 내가 또 속았다니깐. 마담이 황의 팔뚝을 꼬집고는 요란하게 깔깔거렸다. 나는 그녀를 쫓을 양으로 냉커피를 주문한 뒤 고함 잡기를 받아왔느냐고 물었다. 그제서야 황은 자세를 바로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탁자 한쪽에 밀어놓았던 대형 서류봉투에서 A4 용지를 두툼하게 호치키스로 철한 것을 꺼냈다. 고함 잡기의 복사본이었다. 원본은? 사진관에 맡겼어. 아니, 사진관엔 왜? 황은 내 질문을 묵살하고 제목에서 잡기 두 글자를 손바닥으로 가리며 말했다. 고함 이분은 자네 어르신께 고조부 되시는 분이 확실하대. 그리고 내용도 요전 얘기대로 명문장들의 시문을 골라 베껴놓은 것이고. 황이 겉장을 넘기자 강설이란 제목의 글이 나왔다. 예를 들면 이건 당나라의 대문장 유자후, 본명은 유종원인데 그 사람의 시라더군. 그리고 이건 소동파의 기문 희우정기고, 또 이건... 그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건 누구의 시다, 또 이건 이런 내용의 글이다 하고 설명해 나가다가 맨 끝장에 이르자 헛기침을 하곤 담배를 꺼내 물었다. 끝장에 실린 글의 제목은 승교 경축회였다.
나는 두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자신이 없어 황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건 승교 경축회라는 글인데 이게 아주 귀한 글이야. 누구 글인데? 황지정. 황이 자기 호를 내뱉어 나를 웃겼다. 그래? 그럼 그렇다 치고 이 글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도 밝혀야지. 우리 고장의 무형문화재 원본이니까. 더위 먹었나? 점점 하는 소리가. 그는 내 핀잔에도 아랑곳도 않고 난방 셔츠 주머니에서 단정하게 접힌 종이를 꺼내어 펼쳐들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읽으며 설명했다. 승교 경축회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가마 싸움 놀이이다. 이 놀이는 서당의 학동들이 추석날을 맞아 벌였던 것으로 읍내 한가운데를 흐르는 장천을 사이에 두고 동촌의 학동들과 서촌의 학동들이 서로 겨루던 놀이다. 양쪽 학동들은 각기 우두머리를 뽑아 수령으로 삼고 미리 준비한 가마와 깃발을 가지고 가마 싸움 연습을 한다. 그리고 추석날이 되면 차례를 지낸 뒤에 모여 장천으로 나가 냇물을 사이에 두고 각기 진을 친다. 이 경축회에는 장사진, 개문진, 포위진 등의 팔진도가 응용된다. 진의 선두에는 자기 서당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앞세우고 후미에는 수령기를 든 우두머리가 타고 있는 가마가 붙는다. 양편의 놀이꾼은 각 50명 정도로 그 절반은 공격조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가마꾼과 호위군이다. 이들은 장천교 동쪽 입구와 서쪽 입구에 대치하고 있다가 심판원의 공격 개시 신호가 나면 투석전을 벌인다. 그 투석전에서 상대편이 밀리면 공격조는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 상대방의 수령이 탄 가마를 부수고 깃발을 빼앗아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다. 그로써 가마 싸움은 끝나고 승리한 쪽은 농악을 울리며 자기 마을을 일주하여 신명을 도둔다. 원래 서당의 학동들이 이 놀이에서 승부에 집착하게 된 까닭은 그 승패로 과거 참방의 과다를 점쳤던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마 싸움 놀이는 개축년에 폐지되었다. 그해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한 데다가 사문들의 재산 강탈 등 민심이 흉흉했으며 추수철이 되었어도 부촌인 동촌과 빈촌인 서촌 주민들 사이에 알력이 끊이지 않아 그 영향으로 동촌과 서촌 학동들이 적대감을 지니게 됐다. 그러므로 가마싸움 놀이 때 서로 투석전이 격해서 그로 인해 사상자가 났으므로 현감의 명으로 폐지시켰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나는 듣고 있는 동안에 생긴 궁금증을 펼쳐놓았다. 그런데 시문들만 적힌 책에 어째 이런 엉뚱한 글이 실려있지? 잡기장인데 무슨 글인들 못 적어놓겠나? 궁금한 게 더 있어? 황은 자신이 지닌 지식을 뽐내듯이 당당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 가지 또 이상한 건 내가 이 책을 자네한테 가져다 주기 전에 미리 샅샅이 살펴봤었거든. 그런데 이 승교 경축회라는 글은 본 기억이 없단 말이야. 제목만이라도 알아둬야겠어서 제목 중에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옥편에서 찾아보곤 했거든. 그런데 아까부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자하고 축자는 찾아본 기억이 나질 않아. 그래? 그렇다면... 왠지 모르겠으나 황의 얼굴에 문득 가벼운 동요가 나타났다. 기억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이 놀이가 얼마나 오래된 놀이냐 하는 점이야. 여길 보면 개축년에 이 놀이가 폐지되었다고 나와 있거든. 개축년이라면 제일 가까운 해가 1973년도고 그 앞 개축년은 1913년. 그리고 그보다 더 앞은 1853년이거든. 1853년 개축년이면 고암 선생께서 살아계셨을 때로 계산이 된단 말이야. 황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띵해졌다. 그는 대중 앞에 선 연사가 도중에 목을 축이듯 그렇게 엽차를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마 싸움을 복원시키면
약 150년 전의 우리네 옛 민속이 부활되는 거야. 무형문화재가 탄생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 옛날의 놀이가 이 시대에 맞을까? 놀이라는 건 신명이 나야 되는 것인데. 황이 급히 내 말을 잘랐다. 이 사람아, 전통의 재창조 몰라? 글쎄, 나야 원체 그 방면에 까막눈이라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기마전이나 다를 게 없는... 황이 다시 내 말을 잘랐다. 자네 말 맞다나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의 깜깜한 잔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지 모르겠군. 그는 어떻게 해야만 자기 생각을 내게 빨리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다는 듯이 오른손 검지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톡톡톡 마치 노크하듯 두들겨대며 말을 이었다. 어쨌든 이것만은 꼭 얘기해야겠어. 이 귀중한 우리 고향의 옛 민속놀이가 우연한 기회였지만 자네 손으로 발굴됐다는 사실. 자네 선조인 고함 선생께서 기록으로 남기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네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을 그 귀중한 우리 문화재를 복원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가 얼마든지 소생시킬 수 있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서 죽여버리는 범죄 행위와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꼭 복원시키겠다는 거야. 그 복원 작업은 이미 착수됐어. 고함 잡기 원본을 사진관에 맡긴 건 그래서 맡긴 거야. 각 신문사에다 보도를 의뢰하려면 사진이 필요하거든. 고함 잡기 복사본도 이렇게 여러 권 만들어 놨고. 황은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 보였다. 복원 작업이 쉽지 않을 텐데 비용도 많이 들 테고. 나는 스스로 내 말을 잘랐다. 발설하고 보니 장사꾼은 역시 표가 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인 말이라고 생각됐던 때문이었다. 사무실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마치 무슨 토론회장 같은 분위기였다.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돼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은 터여서 여느 때처럼 음담패설이나 늘어놓고들 있겠거니 했던 것인데 예상 밖의 분위기였으므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모두 잘 아는 기자들이어서 잠시 무르춤했던 발을 옮겨 황의 옆 빈자리에 가 앉았다.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은 세 기자 중 맨 오른쪽이 중앙지인 지읒신문의 김 기자였고 왼쪽이 기역신문의 최 기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박 기자. 박 기자는 지방지 기자로 황과 나의 고등학교 후배인데 30살의 노총각이었다. 나와 그들과의 수인사로 사무실 분위기는 누그러졌으나 이내 다시금 굳어지고 말았다. 김 기자가 끊긴 얘기를 이었기 때문이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마싸움이 우리 고장놀이가 아닌 것만 같습니다. 냄새가 틀려요. 우리 냄새가 아니에요. 또 그 얘기. 글쎄 그렇게 의심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황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그 얘기입니다만 5년 전이던가 전국 민속경연대회 때 경상도에 있던 어떤 군에서 이 가마싸움 놀이를 했었거든요. 황이 답변을 생각하는지 여짓거리자 그 틈을 비집고 박 기자가 나섰다. 다른 지방에 이와 유사한 놀이가 있다고 해서 이곳이 우리 고장의 놀이가 아니라는 얘기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통영의 오광대나 고성의 오광대나 그 놀이가 대동소이하거든요. 텔레비를 보니까 스위스던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까마득히 먼 나라인데 거기서 글쎄 우리랑 똑같은 줄다리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후배 없는 놈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박 기자를 툭 치고 난 김 기자가 말끝에 웃음을 달았으나 웃음 속에 가시가 숨겨 있었다. 오해 마십시오. 순전히 내 생각일 뿐 추워도 원장님 편을 든 게 아닙니다. 농담도 못해. 박 기자,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해?
고함잡기에 실려있는 글들이 모두 시문인데 이 승교 경축회만 중불락의 놀이 얘기라는 점 말이야. 김 기자가 고함잡기 복사본의 맨 끝장에 있는 글의 제목을 빨간 볼펜으로 동그랗게 가두며 물었다. 내가 품었던 의문점과 동일한 것이었다. 나는 박 기자의 입을 지켜보았다. 그거야 이 책을 쓰신 고함이란 분만이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답이 어딨어 지금. 묵묵히 얘기들만 듣고 있던 최 기자가 심상찮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잽싸게 깨뜨렸다. 오늘 불쾌지수가 얼만지나 알아? 80을 육박한답니다. 이 덥고 짜증스러운 날 가마싸움 얘기하다 기자싸움 되겠다고. 자, 문화원 측의 얘기 다 들었고 사진이랑 보도자료도 다 받았으니 이제 그만 이러들 납시다. 최 기자의 얘기가 책 끝나기도 전에 황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잠깐, 어디가 좋겠소? 내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살 테니 여러분도 이 문화원장을 모처럼 만에 매스컴 좀 한번 타게끔 해 주시오. 김 기자가 황의 말을 잽싸게 받았다. 우리야 기사를 작성하고 거기다 관계되는 사진 첨부해서 송고하면 그뿐이지. 씻고 안 씻는 건 본사 소관입니다. 꼭 좀 실어줬으면 싶어 어쩌다 전화라도 걸면 목에다 힘을 준다고요. 주재 기자가 주제넘다 이겁니다. 김 기자의 말에 최 기자가 장단을 맞췄다. 그래서 주재 기자가 서럽고 더럽다는 겁니다. 다시 김 기자가 받았다. 본사 양반들 어찌나 도도한지 말도 못 붙이게 딱딱거리다가도 촌지봉투 찔러줘 보라지. 네 참. 가죽도 기름 먹은 가죽이 부드럽다는 속담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박 기자도 한마디 했다. 그러자 황이 그의 등짝을 가볍게 치며 말했다. 아따 이 사람이. 걱정 마. 부탁하는 입이 맨입일까 봐 그래? 후배가 더 무섭다니까. 계란 먹다가도 뼈를 발라낸다는 말이 있다더니만 내가 오늘 바로 그런 날인 모양입니다. 아깐 김 기자님한테 선배님 편든다고 한방 먹었지. 지금은 선배 몰라본다고 야단 맞지. 이거 원. 이 사람아, 내 얘긴 섭섭찮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야. 자, 나갑시다. 우리들은 황의 뒤를 따라 사무실에서 나와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걸었다. 식사보다는 생선회에 소주잔이나 걸치는 게 좋겠다는 세 기자의 뜻에 따라 오사카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길을 걸으면서 또다시 황과 김 기자가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주제는 가마싸움 놀이를 복원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였다. 김 기자는 민중적 정서와 공동체적 신명을 마음껏 발산하며 공동의 가치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고, 황은 군민들에게 애양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여주는 놀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토론은 식당에 들어가서도 계속됐으며 또 술에 젖은 입둘로도 이어나갔다. 주로 김 기자가 공격을 했는데 그의 공격이 종당엔 앞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혹시 그 선거를 대비한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가마싸움 놀이를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야? 는 비난성 발언으로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황은 그야말로 정치의 뜻을 둔 사람답게 인내력을 발휘했다.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아는 법,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 황은 우리 고장을 생각하는 신문은 지방지밖에 없으며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역시 박 기자뿐이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박 기자만은 날 도와줄 줄 알았다고. 박 기자가 쓴 가마싸움 기사가 문화면을 온통 다 채운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후배한테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냐고. 안 그래? 박 기자가 내게 크나큰 용기를 주었어. 그래서 결심했지.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가마싸움 대본을 쓰겠노라고. 그런 복원 작업의 기초는 뭐니 뭐니 해도 대본이 잘 돼야 하거든.
모래밭에다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황은 솔직한 자기 감정을 토로했겠지만 똑같은 말의 반복은 아부였다. 그러나 박 기자 역시 아부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축에 속했으므로 아주 기분 좋게 응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그런 언행이 나를 피곤하게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문득 아침의 일이 떠올랐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황이 쳐들어올 듯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휘파람 소리가 섞인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통처럼 말아들고 있던 신문을 내게 건네주었다. 펼쳐보니 지방지 문화면을 온통 다 차지한 박 기자의 가마싸움놀이 기사가 실려있었다. 고함 잡기의 표지 사진을 비롯해 가마싸움놀이가 실린 책장의 사진, 황의 사진과 내 사진까지도 실려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러자 황은 씩 웃을 뿐 대답을 않고 기사를 읽어 내려왔다. 고함잡기라는 150년 전의 고문서가 편자인 고함 선생의 후손 권옥희 씨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 중의 승교 경축회라는 글은 비읍읍에서 행해졌던 가마싸움놀이에 대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 글에 놀이의 개요, 유래, 유의 방법, 폐지된 원인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져 있어 향토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기사 말미에는 비읍읍의 문화원장이자 향토사학자인 황규택 씨에 의해 가마싸움놀이가 복원될 예정인데 금년 추석절을 전후하여 국민들은 가마싸움놀이를 관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박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 원장님, 아니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문화원의 일이라는 게 돈 나오는 일도 아니고 밥이 되는 일도 아닌데 선배님께서 벌써 몇 년째 그 일을 하셨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황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야 명색이 문화원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권사장 공이 커. 솔직히 말해서 권사장의 경제적 협조가 없었다면 내가 문화원장 노릇 제대로 못했지. 언젠간 권사장이 우리 문화원을 맡게 될 텐데 그때 박 기자가 좀 도와줘야겠어. 우리 문화원과 신문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난 기자들을 자주 만나려 노력도 하고. 박 기자, 자네 앞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난 사실 기자들을 좋아해. 병든 사회를 진단하고 도려내는 게 언론 아니냐고. 황의 녹이 등등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오사카에서 기자들을 접대한 이튿날부터 매일같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가마싸움놀이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분통을 터뜨렸던 것이다. 나는 황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 기사 가치가 없는 거라면 말도 안 해. 그리고 우리가 맨입으로 부탁만 한 것도 아니잖냐고. 그 비싼 회에다 술에다 진탕 먹였잖냐고. 촌지 봉투까지 낼름낼름 다 받아먹군. 입을 싹 씻는 건 무슨 심보야? 정의사회를 구현시키는 필봉? 그래서 기자가 무관의 제왕이라고? 제왕 좋아하지 말라고 해. 굶어 걸신 들린 놈들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 놈들이 기자야. 굶을 기, 놈자, 그게 기자야. 제 놈들이 촌지봉투 받아 챙기고 눈 감아줘서 세상 썩게 만든 게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그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썩었는데. 성수대교 우직군 뚝한 거, 삼풍백화점 꽝 폭삭한 거, 그걸 욕하냐고. 왜 우직군 뚝하기 전에, 꽝 폭삭하기 전에 그렇게 만들 놈들을 그냥 뒀냐고. 부실 공사하는 거 왜 말 안 하고 있다가 일 터지니까 난리야? 그만해 이 사람아. 입후보할 사람이라 기자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며? 황은 내가 끼얹은 찰물에 정신이 드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기자들을 싸잡아 매도했다. 남이 썩은 냄새 기차게 맡으면서 저 썩은 냄새는 향기로 아는 놈들. 자네 기자들한테 밑보이면 큰일이야.
선거도 선거지만 우선 당장 그게 걱정이잖아. 기자들이 자네가 미워 뒤를 캐다가 그게 가짜였다는 걸 알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두 번째로 끼얹은 찰물에 황의 입은 마치 싱싱한 조개 입처럼 굳게 다물었다. 이 두 번째의 찬물인 가짜를 나는 황의 실토로 알게 되었다. 그 실토에 의하면 그는 경북 의성의 민속놀이인 가마싸움놀이를 우리 고장에 맞게끔 약간 변형시킨 뒤 원고를 작성하여 그것을 최 직원에게 한문으로 번역해 했으며 그 번역문을 서해학원 지 원장에게 부탁하여 원래부터 고함잡기에 실려있던 글인 것처럼 붓글씨로 써넣게 했다는 것이다. 필체가 다른데 그게 가능했냐고 물었더니 황은 어려웠지만 해냈잖느냐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다. 고함잡기의 필체를 그대로 모사하여 써넣었을 뿐만 아니라 먹물의 농도까지도 갖게끔 했기 때문에 아마 고함 선생께서 살아나신데도 속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토록 까다로운 작업을 한 지원장에겐 힘든 작업의 대가로 70만 원을, 한글 원고 가마싸움 놀이를 한문 문장으로 번역한 최 직원에게는 번역료 30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게서 가져간 100만 원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스갯소리처럼 자기는 기획료도 원작료도 없지만 무형문화재 하나를 만들어냈노라는 말도 했다. 나도 그 말을 우스갯말로 받았다. 돈 대고 감옥 살게 되는 모양이라고. 황의 걸작 가짜를 생각하니 새삼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다. 그것은 나와 황만이 아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원장의 입도 있고 최 직원의 입도 아직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 입들이 풍기는 냄새를 기자들이 맡게 된다면. 권 사장님, 뭔 걱정거리가 있는 얼굴이네요. 황과 하던 얘기를 다 끝냈는지 박 기자가 내게 관심을 보였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기자도 헛다리 짚을 때가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크게 웃었다. 내 입은 그 웃음 속에서 빠져나왔다. 단 한 가지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야. 뭐냐 하면 박 기자를 어떻게 해야만 좀 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나는 황의 얘기대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봉투 둘을 꺼내 박 기자에게 내밀었다. 그중 하나에는 호텔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황과 내 이름이 써 있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지금부터 30분 뒤면 늘씬한 아가씨가 박 기자가 든 호텔 객실 문을 노크할 것이고 황과 나는 이 온천 관광 도시를 떠나는 차에 올라있을 것이다. 우리가 현대다방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아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한마디씩 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면서 황에게는 벌써 선거운동의 포문을 열었느냐고 했고 나더러는 그 고문서가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또 어떤 이는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달린다던데 양반 가문의 후손은 다락 치우고도 횡재를 했다며 부러워했다. 마담도 우리가 자리 잡은 구석까지 쪼르르 달려와 신문을 봤다며 황의 옆에 앉았다. 기름 냄새보다 먹물 냄새가 좋아? 아니요. 사장님보담 국회의원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두 분이서 아주 큰일 하셨던데요. 어떤 손님이 뭘 했느냐 하면 마담이 문득 입을 다물었다. 공연한 말 전주로 화나 당하지 않을까 꺼리는 눈치였다. 누가 뭘 했다고? 황의 혀는 먹이를 채뜨리는 동물이 그것처럼 민첩했다. 그러나 마담의 보호색도 그에 뒤지지 않았다. 원장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별나라가 좋다고 해도 그렇지 현대 사람은 현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황이 별다방 마담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다. 실은 나도 황이 그녀를 데리고 온천을 다녀왔네 어쨌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기회를 보아 입지에 득되는 일이 아니니 조심하라고 일러줄 참이었다. 거 쓸데없는 소리 작작하고 차나 팔어. 커피 둘. 입이 셋이잖아요. 우리끼리 조용하게 할 얘기가 있어. 알았어요. 마담이 발딱 일어서며 말했다. 별나라 입만 입인가 뭐? 그녀는 팽이가 돌듯 몸을 빙그르르 돌려 카운터로 향했다. 그 치맛바람이 자기도 전에 황이 입을 열었다. 오사카에서 새 기자에게 술 대접을 하고 촌지 봉투를 돌린 것이 그날 초대되지 않은 다른 신문 주재 기자들의 귀에 들어가 난처해졌다는 얘기였다. 기왕에 차리는 상에 수저만 몇 벌 더 놓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야. 가만히 있자니 칼을 갈태고 기관장 노릇이 이렇게 어렵다고. 나는 황이 꺼낼 다음 얘기를 알아차렸으나 한번 딴청을 부려보았다. 방법이 없잖아. 지난 일인데. 방법이야 있지. 사무국장을 시켰어. 당신네들을 따돌린 게 아니라 연락이 안 된 거다. 우리 문화원은 한 군데라도 더 보도가 되면 좋은 일인데 왜 따돌렸겠느냐. 오해 풀고 좀 만나자. 곧 가마싸움 놀이 복원 발표가 있고 하니 술이나 한잔하자. 그렇게 시켰거든. 그날이 바로 오늘이야. 나는 또다시 딴청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억지로 누르며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10만원짜리 수표 5장을 꺼내 황에게 주면서 말했다. 술값이 모자라면 내 앞으로 달아둬. 왜? 자네가 있어야지. 난 오늘 일이 좀 있어서 그래. 나는 아내가 아침 밥상머리에서 한 얘기를 떠올렸다. 뜬금없이 돈 나는 모퉁이가 죽은 모퉁이라는 얘기를 꺼냈었다. 뭔 소리냐고 묻자 돈 벌기가 그만치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한 얘기냐고 했더니 나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하고 변죽만 울렸다. 황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주유소 때문에? 주유소는 그 권군이 다 알아서 잘하잖아. 권군은 먼 친척 조카뻘로 정직하고 성실한 데다 수더분하기까지 해 아내에게도 신임이 두터웠다. 잘하지. 걔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나다닐 수 있나. 거 꼭 붙잡아두라고. 그래야 자네가 문화원을 맡아도 지장이 없지. 그런데 이 사람은 올 때가 지났는데 웬일이지? 황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이마살을 찌푸렸다. 박 기자가 가 있는 곳은 다방 근처의 비읍 중학교였다. 교장을 만날 일이 있는데 만나는 김에 가마싸움 놀이를 맡을 의향이 있는지 떠보겠다고 했던 것이다. 일주일 전 온천을 하고 나서 호프집에 들렀을 때의 일이었다. 박 기자가 무슨 얘기 끝엔가 황에게 물었다. 올 추석에는 복원된 가마싸움 놀이를 구경할 수 있느냐고. 황이 대답했다. 놀이 대본,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가마며 깃발 그리고 의상들도 곧 제작 완료야. 돈 많이 들었다고? 군청에서 보조금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교육청 일만 남았어. 교육청은 왜요? 놀이꾼이 있어야 하잖아. 놀이꾼으로 어떤 학교 학생들을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문제야.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요? 그게 아니야. 고등학생은 대가리가 너무 굵어 힘들고 국민학교 애들은 젖비린내가 나고 중학생들이 딱 알맞아. 그럼 상황은 끝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중학교에서 맡으려고 안 할 테니 그게 문제지. 자기의 학교 명예를 높이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고장의 옛 민속을 복원시키는 작업에 참여하면 교육적으로도... 이봐 박 기자, 그건 우리 생각이야. 요샌 교육자들도 그게 아니야. 힘들고 귀찮지. 그렇다고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지. 학부형들 중에서 시키라는 공부는 안 시키고 애들한테 캐캐 묵은 광대지시나 시킨다고 뭐라 그러는 학부형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런 판에 어떤 학교에서 달갑게 맞겠냐고. 교장들을 만나는 보셨어요?
만나봐야 뻔한데 뭐하러 만나? 위에서 찍어 누르게 해야 돼. 그래야 교장이 꼼짝을 못하지. 안 그래? 교장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자리라면 교육장 아닙니까? 선배님께서는 그렇게 해보세요. 교장은 제가 맡아볼게요. 박 기자의 뜻하지 않은 자청에 황은 귀가 번쩍 뜨인 모양이었다. 먹혀들겠어? 그럴 것 같아요. 교장이 나한테 좀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그게 뭔데? 그거야 밝힐 수가 없죠. 어쨌든 교장이 여러 날 전부터 자꾸만 만나자는데 제가 안 만나줬었거든요. 그러다 할 수 없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꼭 일주일 남았네요. 그게 뭐냐니깐. 황이 박 기자에게 바싹 다가앉았다. 그러자 박 기자는 황의 질문을 쓸어내기라도 하듯 손사래까지 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리 선배님들이지만 밝힐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 물론.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건 교장이 박 기자 일도 아닌 문화원의 일을...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은 뭔 냄새가 나길래 캐고 들다가 우연하게 교장의 모가지를 틀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 지금 당신 모가지 이 손 안에 쏘이다 하고 버티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들 계십시오. 이거 문제야? 황이 손을 들어 엄지와 검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선배님이니까 거기까진 대답하겠습니다. 예스. 그렇다면 부탁을 해보는 그런 미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문화원의 협조를 안 할 수 없게끔 만들 수가 있잖아? 내가 말하는 동안 황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라도 감싸 안듯이 박 기자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리고는 뭔가 속삭여 댔다. 그때 황이 박 기자에게 속삭인 내용을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지난 일을 떠올리다 보니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였느냐고 물었다. 온천에서 박 기자를 살살 꼬셨던 거야. 나만 알고 있겠다. 어떻게 교장의 모가지가 내 손 안에 들어가게 됐소이까 하고 그 친구 고집 대단하더라고.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해도 밝힐 수 없다는 거야. 교장을 만나보고 그 태도에 따라 밝힐 수가 있기도 하고 영영 입을 봉할 수도 있고 그렇다더군. 뭔가 큰 고기가 물리긴 물린 모양인데. 그때였다. 열린 출입문에 반사적인 눈길을 보냈던 황이 박 기자의 도착을 내게 전했다. 아이고 선배님들이 부럽습니다. 박 기자가 몸속에 열을 내뿜기라도 하듯 기묘한 휘파람 소리가 섞인 긴 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손수건으로 목덜미며 얼굴에 땀을 훔치고 나서 말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망중환을 즐기시니 이게 다 자네 덕 아닌가. 나는 그가 늦게 온 것을 비아냥댔다. 내가 문화원 일 때문에 얼마나 땀을 뺐는지나 아십니까? 얘긴 길어지고 교장실이라고 에어컨도 없지. 선풍기라고 하나 있긴 한데 이런 날은 그야말로 복지부동이 최고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복지부동이 최고라고 했습니까?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이 더 일먹었나? 하고 그의 횡설수설을 나무랐지만 황은 살살 비위를 맞춰주고 있었다. 그래, 기억바람은 제대로 붙었으니까 안심해. 야, 심각한 얘기가 또 그렇게 음담패설로 발전할 수도 있군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교장한테는 복지부동 망국론을 연설하고 왔는데 지금 선배님들한텐 복지부동 예찬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거참, 알아듣기 힘드네. 내가 다시 한번 비틀었다.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마 싸움인지 가만히 싸움인지 때문에 복지부동을 주제로 한바탕 연설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요점만 추리면 문민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개혁이네 뭐네 난리를 치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큰 문제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 교육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일을 꾸며서라도 해야만 높은 사람들 눈에 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문민시대니까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걸 기획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거다. 문화원에 알아보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다. 문화원이란 데는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법인체다. 얼마 전에 나도 기사거리가 없어 그곳에서 얻은 자료를 기사화했더니 특종이 되더라. 그게 가마싸움 놀이라는 거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문화원에서 그걸 복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다더라. 다만 그 복원 행사에 어떤 학교 학생들을 참여시키느냐 하는 것만 남아있다더라. 시나리오 다 돼 있지. 가마나 깃발은 물론 놀이꾼들의 의상까지도 군청 보조비와 몇몇 독지가들의 기부금으로 다 준비가 돼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몇몇 학교에선 벌써 자기네 학생들을 참여시켜달라는 부탁을 했다더라. 그게 다 복지부동하는 무능력자가 아님을 상국기관에 알리려는 속셈 아니냐. 사실 문민시대에는 그래야만 고과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거다. 어떠냐? 문화원장이 내 고등학교 선배다. 당신이 원하면 성사되게끔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선배님, 제가 이렇게 썰을 풀고 왔다 이겁니다. 아마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전화번호랑 선배님 성함이랑 다 적어놓고 왔으니까요. 아이고, 수고가 많았군. 악수나 한번. 자네 참 대단하네. 황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런데 연락이 올까? 선배님, 제가 누굽니까? 선배님의 후배가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맛있는 미끼를 던졌는데도 안 문다면 눈이 멀었거나 코가 막힌 겁니다. 눈 멀고 코 막힌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물속에 텀벙 뛰어들어 직접 잡는 겁니다. 그래, 그렇겠군. 정말 수고했어. 선배님, 전요, 천문불여 일식주의자입니다. 그건 또 뭔 소린가? 첫마디 칭찬을 듣느니 보다 한번 먹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침 중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물론이려니와 황도 역시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역시 기자로구나 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좋아, 박 기자. 내 오늘 복다림 한번 기차게 해줄게. 내가 말했다. 정말 기분 좋게 그리고 푸짐하게 사고 싶었다. 우리 오늘 문화원에 와서 대접도 받고 했으니 기념으로 전통 민속놀이나 한 판 벌입시다. 기역신문 최 기자가 입 닦은 넥핀을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듯 버리며 말했다. 나는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을까 하다가 당신은 집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그렇게 무용지물로 만드시오? 하고 속으로만 한마디 했다. 권 사장은 고스톱 안 좋아하시오? 좋아는 하지만 최 기자 경제에 이르려면 그야말로 족탈불급이죠. 최 기자는 화투광이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든 화투를 꺼내놓았다. 때문에 본명보다는 화투최 혹은 김일봉으로 더 잘 통했다. 김일봉은 그가 처음 받은 촌지봉투에 금일봉이라고 쓰여진 것을 금일봉으로 읽지 않고 김일봉으로 읽고는 당신 이름이 박아무갠데 왜 김일봉이라고 썼느냐고 물은 바람에 그때부터 붙은 별명이었다. 그 별명은 그가 미친 듯이 즐기는 화투 때문에 김일봉 킬러로 바뀌었다. 출입처 같은 곳에서 명절이나 김장철이 되면 기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값이니 양념값이니 하고 촌지봉투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술을 쓰든 고스톱판을 벌이게 하여 남들의 촌지봉투를 빈 봉투로 만들어 놓곤 해서 바뀐 것이다. 오늘 황은 기자들에게 떡값을 돌렸다. 추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있긴 했지만 그 떡값은 가마싸움놀이 복원행사를 여러 지면에 보도하기 위한 뇌물성 촌지였다. 가마싸움놀이는 비읍중학교장의 희망에 따라 그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어 맹연습 중이었다. 그렇게 성사된 것은 물론 박 기자의 힘이었다. 교장이 황에게 난 박 기자가
고르바초프의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을 참여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잘못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것이 두려워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것이 최대의 과오다라는 고르바초프의 얘기를 할 때 솔직히 말해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한 말로도 박 기자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증명된다. 비읍 중학 3학년 학생 중 동촌 거주자와 서촌 거주자를 각각 40명씩 선발하였으며 그 두 팀에게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연습을 시켜왔다. 맨 처음 일주일은 대본을 쓴 황이 연출을 맡아 연습을 시켰으나 그 이후부터는 체육교사에 의해 지도를 받게끔 했다. 아니, 전통 민속놀이 좀 즐기자니까 다들 어디 갔지? 화장실에 가고 담배 사러 갔지요. 내가 최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자 모두들 웃음보를 터뜨렸다. 치사하게 도망들을 치다니. 최 기자가 어느새 화투를 꺼내어 척척척척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쳐대며 말했다. 난 김일봉이를 마누라한테 데리고 가는 속을 모르겠더라고. 김 기자가 대꾸했다. 얼씨구. 나는 남의 김일봉이까지 몰아서 갖다 바치는 속을 모르겠더군. 우리는 한바탕 웃고 나서 삼풍 고스톱판을 벌였다. 선에게 받은 7장 중에 풍이 석장, 즉 삼풍이면 모두 그 사람에게 정해진 돈을 갖다 바치고 패를 던져야 하며 선은 삼풍 백화점의 부실공사처럼 화투장들을 잘 섞지 못해 삼풍을 나게 했으므로 그 벌로 몇 곱이나 되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삼풍 고스톱이다. 판을 벌인 지 한 시간도 채 못 되었는데 내 앞에 돈이 수북이 쌓였다. 꿈이 좋았던 것도 더구나 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순전히 손 속이 좋았던 탓이다. 황이 7띠로 났기 때문에 내게서 선이 넘어갔다. 황이 화투장을 열심히 돌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었다. 누군데 에티켓도 없이 남의 토요일에 찬물을 끼얹지? 황이 수화기를 들었다. 삼풍이다, 삼풍. 박 기자가 고함을 질러댔다. 판을 벌인 후 처음 난 삼풍이었다. 거 참 되게 시끄럽네. 진짜 삼풍 무너지는 건 몇 배... 황이 전화를 받다 말고 왼손 엄지를 세워 입에 붙였다. 일시에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모두들 그의 얼굴에 눈길을 모았다. 나는 황의 얼굴이 그렇게 창백해져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끄는 황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잠시 후 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마 싸움놀이 연습 현장에서 사무국장이 건 전화라고 말했다. 토요일이어서 놀이의 전 과정을 3회 반복하기로 되었는데 그 마지막 회의 투석 전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생겼다는 것. 투석전이라고는 하지만 주먹 크기의 모래주머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부상이 생길 수가 없는 일인데 10여일 동안의 연습 기간에 동, 서촌 학생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는 없으나 서로 적대감을 갖게 된 모양이라는 것. 모래주머니가 아닌 진짜 돌덩이로 놀이가 아니라 싸움을 벌였다는 것. 투석전 중에 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3명은 정상이나 1명은 급소를 맞았는지 의식불명이라는 것 등이었다. 재민병원 응급실에 있다는데. 황이 신음처럼 한마디 덧붙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자들이 총알처럼 사무실을 뛰쳐나간 뒤 나도 황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병원에 당도하자 사색이 된 사무국장이 이번 학생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 학생이 서촌의 고아원 학생이라는 얘기도 들려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조석관을 열심히 뒤졌으나 신문에는 그 학생의 사망기사가 실리지 않았다. 황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추석 전날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원기 있게 느껴졌다. 돈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됐네. 한 5,600 어떻게 안 될까? 고아원에 기부도 좀 해야 하고 경찰서랑 고아원에 쫓아다니며 힘써준 기자들한테 인사도 좀 해야겠고. 이번 일에도 박 기자가 제일... 알았네. 나는 황의 얘기를 자르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다. 추석 전날이었지만 은행 마감 시간은 여느 날과 같았으며 다행하게도 황은 마감 시간이 되기까지 40여 분의 여유를 내게 주었던 것이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황과 봉 이 두 친구가 각각 꾸던 꿈은 어떻게 될까요? 황이란 사람은 문화원장으로서 뭔가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몇백 년 전에 우리 고유 무형 문화재를 발굴한 업적을 발판 삼아서 국회의원으로 나아갈 든든한 동아줄을 잡았다 싶었을 텐데 어이없는 사고로 폭삭 망그러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봉이라는 친구도 황 덕분에 문화원장이란 타이틀을 달아보나 싶었을 텐데 이 또한 멀어진 꿈이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소설 초반에서 황이라는 인물을 묘사할 때 보니까 왠지 친구 봉의 등을 처먹는 야비한 인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황이 친구인 나를 어떻게든 벗겨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자발적으로 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인 나로선 황에게 진 마음의 빚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이 리비아의 건설 현장에 있을 당시 아버지가 위독했을 때 나 대신에 아버지 임종을 지켜드렸었고 또 아버지 상까지 외아들인 나 대신에 다 치러드리고 49제까지 나 대신에 다 감당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빚이 있을까요? 그러니 남들이 황의 봉이라고 나를 놀려대더라도 내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니 별로 개의치도 않았을 뿐더러 친구인 황에게 하는 모든 물질적인 도움에 대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친구 황이 꿈꾸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나는 그가 말한 대로 문화원장이 될 텐데 어떻게 황에게 하는 지원이 아까웠겠습니까? 황의 꿈이 곧 내 꿈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초반엔 주인공이 나쁜 친구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캐릭터인 줄 알고 이 이야기도 남의 복노릇이다 하다 끝나는 인생을 다룬 것이겠구나 미리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인공이 말했듯이 내가 바본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황의 복노릇이나 하고 있게.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한 행동들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솔직히 저에게도 황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저 또한 그 친구에게 주인공처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빚은 쉽게 벗겨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황이란 사람도 그렇게 경우 없이 막 돈 달라고 떼쓰거나 하지는 않는 사람이라서 참 다행이었죠. 그리고 이 소설을 다 읽으면서 참 아쉬웠던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공의 조상이 남긴 고함 잡기라는 책을 위조까지 하면서 뭔가 근사한 일을 도모하려고 두 사람이 애를 썼는데 그게 그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좀 안타깝다고나 할까요? 잘만 되었다면 황에게는 국회의원 배지가 또 나에겐 문화원장이란 자리가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일이 독자인 저에게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황이란 사람 다시 금방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황이 나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한 500만 원씩이나요? 그에 대해 나는 더 물어보지도 않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뭘 알까? 황이나 나나 아직 그들의 꿈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절대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두 친구에게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다음번엔 뭔가 큰 일을 도모하고
성공해낼 것 같진 않나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아참. 이 소설을 다 읽었지만 왜 이 소설의 제목이 말 없는 고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소설의 제목이 왜 말 없는 고을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김문수 작가의 단편소설 말 없는 고을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